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58분이고요. 일정 정도 보고 바로 갈까요? 네, 일정 뭐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표 좀 보여주시면 네. 오늘 이제 방금 데이터가 나오긴 했는데 아 수출입 데이터 아 제가 글자 잘못 써요. 10일까지 데이터입니다. 9월 네.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30.1% 지금 이제 증가했다. 방금 속보로 일단 떴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의 종횡학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이제 초록 포스터가 좀 공개가 되고 내일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되고 애플 아이폰 13이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5일 새벽 2시에 열리게 됩니다. 아. 예, 공개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그 왕이 외교장관이 오거든요. 그래서 15일까지 좀 회담이 있으니까. 아, 이번에 옵니까? 네, 와요. 네. 이미 오기로 했습니다. 아, 왕이는 자주 와요. 네. 시진핑이 잘 안 와서. 네, 맞습니다. 왕이는 자주 와. 네. 그리고 9월 15일 날은 이제 중국의 8월 이날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고. 예, 아직 날짜가 이게 뉴스 찾아보니까 이날로 결정은 된 것 같은데 스페이스X 크루드래곤이 3일 동안 이제 우주여행을 좀 그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3일간 해외 이제 우주에 머물다고 온다고 하니까 네. 지켜보시고 이제 16일 날은 미국 8월 소매 판매, 유럽 종합학회가 열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물적 분할 임시 총회가 주주 총회 있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9시가 됐네요. 네,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애플 이슈로 빠지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좀 하락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3117포인트 정도 약세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뭐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에서 아주 소폭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특징주는 카카오 같고요. 카카오 지금 계속 주말에도 규제 관련된 얘기가 계속 지금 네, 언론에서 좀 오르내리고 있고 뭐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도 지금 제재 절차 착수한다는 그런 또 공정위에서 네. 방금 또 속보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되게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네. 뭐 여기 일단 제목만 나와 있는 계열사 신고 누락했던 거 조사한다는 지금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카카오 쪽에. 예. 그리고 네이버도 한 1.5% 정도 동반해서 빠지고 카카오 뱅크도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오르는 기업은 오랜만에 그 진단키트 회사죠. SD바이오센서가 한 5% 정도 주가 상승했고 한국전력이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전기료 인상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 미뤄놨기 때문에 아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5%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 뭐 효성 TNC, S오일 정도가 좀 반등하고 있고요. 네. 대다수 기업들은 지금 일단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 다 빠졌고 거기에 지금 LG전자가 마이너스 2%, 뭐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1.6%, 미국의 항공 카지노 회사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빠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큰 변동성은 오늘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게임 회사죠. 데브 시스터즈의 그 쿠키런 킹덤이 일본에서 좀 매출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예. 네. 굉장히 흥행을 좀 쿠키런? 쿠키런 킹덤. 그 쿠키들 달리는 거예요? 그 킹덤이라고 달리는 거 말고 그 다음 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전략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대박이 났었잖아요. 쿠키런 킹덤. 데브 시스터. 네, 데브 시스터즈. 시스터즈. 예. 네. 아 저는 그 대부 일수자맨들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대부. 대부요? 대부야 대부. 대부. 그러니까, 네, 전에 하면 네. 안녕 선생님인데 네. 그때 대부 시스터즈라는 그, 게임이 이게 대부. 대부해주는 자매들인가 했는데 아, 그거랑 그게 아니고 네. 대부입니다. 대부. DV. 네. 대부 시스터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대박이 났는데 일본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안 나고. 쿠키런 킹덤이. 예. 네. 그래서 오늘 15%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15%. 예, 주말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뭐 TSE가 한 3% 올랐고 웹젠도 한 2%. 또 역시 후공정 회사죠. 반도체 네페스가 한 3.4%. 이제 또 게임주들. 그러니까 게임하고 반도체 후공정 회사들이 오늘 좀 일단 시총 상위에서 가장 코스닥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반도체 후공정 회사들이 오른 이유가 그 네페스 자회사 네페스 아크가
그 장비 그 투자 그 공시를 냈어요. 미국의 테러다인이라는 세계 2등 테스트 장비 회사 장비를 네. 구매했는데 결국 이제 업황이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마 그 요인 때문에 오늘 이제 관련한 후공정 섹터들이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카카오가 빠지다 보니까 아프리카 TV도 사실 그 플랫폼이라고 뭐 증권가에서 부르긴 하니까 약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4%. 뭐 규제 이슈가 뭐 그렇게 없는데 일단 아프리카 TV는 카카오 영향으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바이오 기업인 뭐 메지원, 아프타바이오가 일부 빠지고 있고 나머지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삼성전자는 지금 플러스 반전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0.5% 정도 오르고 있어요. 전자가 좀 오르면서 그래도 좀 지수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요새 이제 수소 관련해가지고 좀 계속 부각되는 게 롯데그룹주랑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인데 오늘도 좀 굉장히 강합니다. 롯데정밀화학이 4%, 한국가스공사가 3%. 그래서 수소 관련한 대형 기업들이 오늘도 일단 오전에 분위기들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수급상은 현재 외국인들이 218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이 181억 매도, 기관이 35억 정도 순매도, 그래서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아마 삼성전자를 사는 것 같습니다. 214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에 서비스업, 기계 중형주. 오늘 보면 서비스 업종은 이게 카카오 네이버가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업종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외국인들이? 파는, 예,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고 있어요. 그럼 금액은 던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액은 되게 작은데 서비스 업종 69억, 기관이 45억, 개인이 102억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나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좀 지난주에 엄청 팔았는데 네. 오늘은 좀 사고 있고요. 주로 외국인이 파는 거는 오늘은 그 화학 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제약바이오 이쪽은 뭐 미미하지만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하고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그 유틸리티 전기가스 업종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수가 지금 동반 급등해가지고 지금 가장 강하고요. 원래 또 방어주다 보니까 좀 오늘 좀 부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철강주 뭐 삼성전자 같은 이제 전기전자가 일부 좀 상승을 해줬고 그다음 섹터 쪽으로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게임 예, 게임 업종이 전체적으로는 다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철강 중소형주들도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일단 오늘 뭐 코오롱인더라든가 아까 롯데정밀화 효성화학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경기 민감주들도 분위기들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여전히 잘 달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달리는 거예요, 근데? 10조잖아. 솔직히 우리가 뭐 계속 조조 그래서 그렇지 10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사실 아.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이 됐지만 사실 거기 그 신문에 났더만 뭐 열평에서 시작한. 네, 맞아요. 어? 아, 그래요? 여기 이제 회장님이 네. 열평에서 시작한 거야.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사실. 1억만 나 주면 안 되나? 1억? 갑자기 1억. 나는 이런 계약 뉴스물이 나올 때. 근데 회장님이 또 돈이 없어요. 이런 데들이. 왜요? 지수익으로 다 있지, 주식으로. 주식으로 있겠죠. 그럼 만주만 주면 안 되나? 어? 만주. 만주를 몇 줄까? 지금 에코프로 40만인데 만주면 얼마 줄까? 만주를 갑자기. 아이, 40억이다, 40억. 만주면. 아, 다른 주주들이 싫어. 10조 계약인데. 만주만 주지. 근데 그 에코프로 BM이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섹터에 좀 불을 지핀 게 그 김현수 연구원이 이제 오늘 보고서도 나왔는데 2023년까지 실적 밸류를 다 땡겨서 그동안 반영을 했대요. 근데 24년부터는 좀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네. 이번 계약이 24년부터 26년까지거든요. 3년짜리.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반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까지.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러네요. 좀 수주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여튼 뭐 이렇게 성공 이런 저 중소기 막 정말 창업해 갖고 성공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잘 되는 게 좋은 일이죠. 아니, 근데 약간 그 저 그 네. 회장님한테 조금 약간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안 주면 산다 이런 뜻이냐? 어? 만주만 주면 나 좀 삽니다. 만주만 주시면 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네. 쳐다도 안 봐서 안 주시면. 아, 진짜 근데 참 부럽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죠. 네. 세고요. 그리고 오늘 좀 가장 약한 거는 네이버 카카오인데 그래도 낙폭은 많이 줄이고 있어요. 아까 카카오가 3%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1%. 아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늘도 추가로 좀 더 빠지고 있고 건설주 좀 빠지고 여행주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제 미국에서 좀 약하다 보니까 오늘 국내에서도 조금 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네요. 네. 미국 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테크주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우리 또 규제 이슈도 있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0.1%대 네. 양시장 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무튼 보아 플러스 권역에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근데 다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거든요. 올랐죠. 예. 네, 그런... 마이크론도 오르고 그 영향으로 조금 국내 증시가 좀 네. 약간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카카오 네이버도 뭐 하락폭을 좀 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서비스 업종 매수가 일단 들어오더라고요. 외국인 들어오니까.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자, 그러면 또 주요 증권사 리포트들 또 엄선해 오신 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뉴스부터 좀 말씀해드리면 이건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 네. 그 미래에셋 대우의 김철중 연구원님도 코멘트를 해주신 건데 금요일 날 미국 민주당에서 전기차 보조금 입법 제한이 있었고요. 이게 입법 이제 제한이에요, 네, 제한이에요. 입법 제한. 제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3.5조 달러 그 부양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통과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제안을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 OEM 뭐 그러니까 특히 미국 업체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GM, 포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노조를 그렇더라고요. 갖고 있는 쪽은 그러니까 추가 5년 동안 일단 7,5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거는 예전에 내가 자동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는데 네. 그걸 구매할 때 할인해 준 게 아니라 내 소득세를 깎아줘요. 나중에. 근데 이 부분 뭐냐면은 살 때 그냥 아예 7,500달러 깎아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세금에 좀 이렇게 세금은 뭐 소득세 감면을 뭐 못 받는 그런 세금 안 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네. 분들은 사실 혜택이 없었는데 이건 혜택이 생기고 추가로 이제 또 그 혜택을 4,500달러 더 지급하는 거는 미국 노동조합 공장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 회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팩을 또 사용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500달러 뭐, 더 주죠. 500달러. 네, 맞아요. LG나 SK 공장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500달러 또 주는 네. 그런 거고. 물론 이제 비싼 차는 혜택 없습니다. 굉장히 비싼 이제 전기차는. 그래서 이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된다라면은 전기차 우리나라 뭐 배터리 회사들한테 호재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도 물론 이제 혜택을 받긴 하긴 텐데 네.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미국 업체들한테 비해서는 좀 밀릴 수 있고 테슬라도 네.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에 네. 한국에 매우 강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네. 바이든 네. 대통령한테. 네. 자, 그리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내년부터 소수점단이 주식거래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내년부터예요? 네. 내년 3분기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1주, 0.01주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싼 기업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식거래 활성화 아, 측면. 왜요? 그거는 그게 좀 그게 진짜 필요한지 모르겠어. 아, 왜냐면 지금도 지금도 다이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 200만 원 넣어놓고 종목수 50종목 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네. 아, 근데 그게 맞나? 나는 그런 생각 하거든.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뭐 어쩌면 이제 금융사들 그러니까 증권사들한테 좋은 일일 수는 있겠죠. 에코프로 BM이 지금 40만 원인데 그러면 나 4만 원어치만 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4만 0.1주를 살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지 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40만 원도 좀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나 한 5만 원만 해볼래. 아니면 뭐 이제 월 난 10만 원씩만 할 텐데 에코프로 BM 사고 싶고 그럼 이제. 넉 달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0.1주씩 해서 뭐 이렇게 좀 살 수도 있겠죠. 글쎄. 하지 마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그게 제도 개선인지 네. 안 하겠습니다. 네. 그거 저 안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네. 해외 주식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해외 주식 하고 네. 있죠. 네. 근데 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같더라고요. 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끔 네. 하는 방향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네. 내가 네. 뭐 제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일단 내년부터나 하여튼 내년 3분기 아니 결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분기 추진한다는 이제 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번 주 이익 동향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이제 1개월 전 대비해서 선진국이 1.6% 증가했고 이번에 신흥국은 0.6% 증가했고요. 한국은 3분기는 지난주보다 0.2% 올라갔는데 내년 순이익 그 전망치는 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3% 정도. 그래서 내년에 대한 좀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부터 이제 내년 1년 동안의 그 선행 그 PER 코스피 PER은 현재 기준으로 10.5배 정도로 여전히 뭐 저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철강 업종이 좋고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이 일제히 다 상향 조정됐고 네. 상사 자본제에서는 LIG 넥스원이 좀 증가했고요. 운송에서는 대한항공이 좀 큰 폭으로 그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가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이제 유틸리티라 그러죠. 이쪽은 좀 전망치가 좀 다운됐고 반도체도 이제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메모리 업황 불확실성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그 이익 추정치가 일부 좀 다운됐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사의 유지영 연구원이 그 보고서로는 하나 썼는데 구분 응선은 좀 지나고 있다. 그래도 좀 기다리자라는 좀 의견인 것 같고 지난주에 사실 이제 그 애플카 이슈가 좀 완전히 자동차 업종에 좀 소멸이 돼버린 거죠. 기대했던 기아가 좀 안 좋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4% 급락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유니셈? 네, 그 반도체를 이제 후공정 해주는 네. 대신 이제 외주 받아서 근데 그 회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공장 가동이 좀 중단됐나 봐요. 근데 현대차가 인피니언 이제 독일의 반도체 회사 있거든요, 차량용. 거기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는데 이 회사의 후공정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동남아 지역에 집중이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 가뜩이나 있는데 또 이슈 생기니까 네.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독일 미넨에서 열린 IAA라고 자동차 오토쇼에서 주요 이제 자동차 CEO들이 2023년 4년까지 반도체 부족 때문에 공급 차질 예상된다 이렇게 좀 발표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우려감이 좀 커졌지만 기존의 코로나19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이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럼 전기차에는 배터리 보호 이제 모듈이 거기에 이제 전력 같은 걸 컨트롤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반도체가 내연기관보다 월등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장기화돼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나쁘게 보진 말자. 그런 얘기하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이번에 나온 그 유니셈의 그 공장 가동 이슈는 기아에는 큰 영향은 없고요. 현대차 일부에는 좀 영향을 준다고는 합니다. 뭐 그랜저라든가. 아산 공장의 일부 피해는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영향도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자동차 좀 답답하지만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답답한 게 아닙니다. 네. 많이 답답해요. 네, 많이 답답합니다. 네. 주가 뭐 너무 부진해가지고. 다 좋다 그랬잖아. 아. 네? 그 원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다 좋다고 한 거 많이 있으니까요. 아. 네. 아니 의심해요 지금. 네, 본인 몫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내 얘기야 지금? 네?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우리 일반론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내가. 네. 네. 그리고 하나 투자증권에 뭐 하는 차 하는 것도 아닌데. 네. 30년 차야. 네.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박승영 애널리스트가 요새 중소형주가 되게 센데 대형주 사자는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가 지수 변경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시총 상위 30개 종목들 중에서 4개가 바뀌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비중이 일단 줄었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종료된 건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8월 20일 이후로 대형주가 0.6% 올랐는데 중소형주가 8% 올랐어요. 확실히 격차는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로 좀 3일 동안 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번 주에 관망하려는 요인들이 클 텐데 코스피 대형주 PER이 10.4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 이후 평균 수준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10.4배요? 예. 코스피 대형주 평균 PER. 대형주가 예, 대형주만.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포함된 기업들이죠. 예. 네. 그리고 대형주의 이익 모멘텀이 좀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익 모멘텀이 훼손 안 됐을 때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3분기 실적 시즌 대형주가 중형보다는 더 좋대요. 지금 전망치도 그렇고 네. 그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글로벌 이익이 꺾이니까 우리나라도 피크아웃해서 시장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주식시장이 그 코스피 대형주에 거는 기대는 꼭 이런 실적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시총 비중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현재 보면 옛날에는 민감주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는데 네. 지금 코스피 대형주 비중에서 IT가 40%, 커뮤니케이션,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죠. 이런 기업들이 12%, 경기 소비재가 12%, 산업재가 10%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구조적 성장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피크아웃 때문에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줄일 거면은 중형주를 줄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의견이세요. 그래서 대형주를 줄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의견과 좀 약간 또 다른 시각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네, 네. 그래서 대형주로 오히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뭐. 네. 요 정도만. 요 정도 할까요? 네. 네. 저희 뭐 그냥 약보합 조금 빠지는 정도. 네. 코스닥 낙폭이 좀 더 그 세네요. 네. 코스닥이 더 빨리 빠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안 좋아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6% 아, 좀 시총 절대적 1위니까. 네. 그 네. 네이버 카카오 빠진 네이버 카카오에서 다시 카카오가 다시 좀 회복되다 다시 낙폭이 좀 있는데 네. 그런 거 감안하면 거래소는 거의 보합. 네, 잘 버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그죠? 전 삼성전자 거의 1% 가까이 지금 약간 오르고 있어서. 예. 오늘 수급도 괜찮고 지난주에도 지난 2주 정도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꾸준히 샀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도 이쪽으로 뭐 대피하려는 심리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 성장주 예. 성장주 그러니까 좀 약간 불편하니까 규제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 삼성전자가 좀 편안한 대안주로 좀 외국인들이 일단 조금씩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PER이 마이너스 110배 이렇게 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10배. 그 적자 기업이니까 적자 아, 그냥 적자? 네. 근데 마이너스 100배보다 마이너스 10배가 더 안 좋은 건가요? 마이너스 10배가 더 좋은 아니, 거죠? 아니, 근데 PER은 이익이 나야만 계산이 가능하고 네. 마이너스 PER은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적자면 그냥, 계산을 못 하는 거죠. 아, 계산상으로만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나와 있긴 네. 하지만 그렇게는 따지지 않는 거군요. 적자 기업은 PER로 할 수 없고 그냥 PBR로 해야죠. 자기 자산 대비해서 하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누가 추천했어요? PER 마이너스 100을? 아니, PER은 이제 마이너스 의미가 없어요. 아니 업종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업종이? 업종 주로 제약 바이오 바이오면 그럴 수도 있죠. 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다 적자니까. 바이오는 대부분 적자니까. 대부분 적자잖아요. 아, PER 계산 안 하죠. 네,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거다, 그죠? 예, 네, 마이너스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네, PER. 예. 아 이렇게 해서 하나 걸렀네. 갖고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갖고 뭐 좀, 무슨 종목이죠? 마이너스 100배면.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또 좋은 거 하나 또 팁 배웠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